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영상입니다. 네. 학생이 이제 사탐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사탐학습의 이해 기본적으로 이제 녹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탐 과목이 이렇게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는 사문, 윤리와 사상은 윤사, 3번 생활관리, 생윤, 한국지리 한지, 세지, 법과 정치, 법정, 그다음에 경제, 한국사, 동아시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특징을 얘기하면 사회문화는 사회문화 현상을 기능론과 갈등론, 그러니까 이 갈등적인 측면, 그 계급투쟁 같은 기능적인 논하고, 그러니까 갈등론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각자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기능론하고, 이런 두 가지 주류로 해서, 그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사회문화를 이해해야 될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사상은, 동양윤리, 서양윤리, 한국윤리의 흐름을 이해를 하면서, 그 철학사, 자, 윤리, 철학사들을, 그리고 한국윤리, 이렇게 차이점들을 공부를 합니다. 생활과 윤리는 그 학자 중심으로 그 도덕적인 이론, 원리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다룹니다. 한국 지리는 말 그대로 한국의 지리 현상, 도시 현상, 도시들을 다 알아야 되고, 도시 특성들도 알아야 되고, 도시 발달 이론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 그러죠. 세계 지리도 이제 이거를 확장해서 세계 각 지역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죠. 이제 법과 정치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을 중심으로 정치 체계, 삼권 분립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헌법이 만들어지는 역사나 흐름, 그 정치 체계가 만들어진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법조문들을 다룹니다. 이제 경제는 기본적인 이제 경제 이론, 경제 기본서, 경제학 원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의 기본의 흐름을 배우고요. 이제 한국사는 많이 해보셨을 테고, 이 동아시아사는 한국사, 중국사, 한중일 삼국과 동아시아, 그다음에 베트남이나 이런 역사를 비교해서 배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은 배우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회문화를 많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윤리와 사상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럴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아이들도 많이 선택하니까 선택하는 것도 있는데, 이 갈등론과 기능론의 이렇게 반대 개념, A,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A 개념이 있으면 그 반대면의 B 개념, 이렇게 또렷하게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선택을 하고, 윤리와 사상도 철학사의 흐름이 동양 철학의 흐름, 서양 철학의 흐름, 한국 철학의 흐름이 명확하니까 이제 공부하기가 편하니까 이걸 선택을 합니다. 윤리와 사상의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이제 생활과 윤리를 쉽다고 선택을 하는데, 이 학자마다의 각각의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외우지 않으면 이제 고득점하기가 쉽지 않죠. 자, 한국 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외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선택하는 게 맞냐면, 도시 같은 것들을 좀 경험이 있고, 여행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외워서, 정리해서 외우기만 하면 적용하기가 쉬우니까,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세계사에 관심이 있고 한 학생들이, 세계사도 있네요, 세계사. 세계지리도 세계 전체, 그 지구 기후라든가 지역 특성, 이런 것들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기도 하죠. 이제 법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문으로 딱딱 떨어지니까 법이, 그 다음에 이 조문을 해석하는 거고, 정치 흐름만 이해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조문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니까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그 학과를 가거나 이렇게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탭스를 본다든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제 시험을 보고 경제나 경영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좋아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다 선택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없어졌고,
동아시아사도 이렇게 세계사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한 학생들이 이 세계사 넓게 좋아하는 오타쿠 학생들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한중일을 비교를 하면서 한국사도 조금 잘하고 중국사도 좀 아는 학생들이 겸해서 일본사 하고 비교적으로 나머지 사를 하니까 좀 부담이 없어서 이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논술을 하는 데는 논술이 없어졌나요? 이제 사회문화하고 윤리학 사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여기에 나와 있는 사상사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논술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이제 도움이 되죠. 이게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법과 정치도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제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이제 1등급을 맞으려면 사회문화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표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표. 그다음에 상대방 입장을 단어를 받아서 이제 국어적인 요소, 이렇게 분석적인 요소와 국어적인 요소가 많이 도움이 되고요. 윤리학 사상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맞으려면 이제 철학사를 명확하게 이렇게 흐름하면서 그 용어의 차이를 미세하게 비교를 해서 이게 정리가 그 사람마다 테마마다 테마마다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1등급이 나오고, 생활과 윤리는 이제 학자별로 학자별로 그 사용되는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국 지리는 이 백지도를 이용해서 전부 다 한 번씩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차이가 나는 것, 안 가본 것들도 전부 다 암기해야 되고, 세계지리도 백지도를 이해를 하면서 뭐 기후 변동이나 원리나 그 약간 이제 지구 전체 세계 각 나라의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야 되겠죠. 법과 정치는 이제 법과 정 계열로 가는 아이들 이제 좋아하는데, 이 법률 조문하고 법률 조문의 해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응용해 갖고 적용할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공부를 해서 이 적용이 이제 문제가 되죠. 나중에 이것들 1등급을 받을 때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좋아하고 가야 할 학생들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부하는 수준을 얼마큼 잡느냐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그 1등급 맞기가 쉽지 않죠. 잘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한국사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 시험 보니까 이제 일정 됐고,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사 강한 아이들이, 그쵸, 중국사랑 비교사, 뭐 중국 이야기 뭐 이런 거 읽고 해서 좋아하는 아이들이 일부가 선택을 합니다. 세계사도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암기력이 좋은 학생들한테는 이제 한국 지리, 그렇죠? 암기력.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그렇죠?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도 공헌합니다.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세계사. 이제 이해력이 좋은 친구들, 이해력이 좋은 측은 경제하고 이해력이 좋으면 사회문화, 그쵸? 경제와 사회문화는 이해력. 그러면 이제 국어처럼 언어적인 논리가 강하다 그러면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윤리, 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사회문화, 그쵸? 그다음에 법과 정치. 글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짧은 기간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동아시아사 권한, 짧은 기간에 권한다면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한국지리, 생활과윤리 이렇게 권합니다. 짧은 기간에. 근데 이제 퍼펙트하게 장기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뭐 분석하고 정리한다. 그럼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분석과 정리. 그쵸? 근데 이제 원리를 이해하는 거를 좋아한다. 원리. 그러면 뭐 경제.
경제하고 세계지리. 원리를 이해하면 관통이 되거든요. 근데 좀 오래 걸리죠, 생각보다. 뭐 지금 사회문학 사탐 뭐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의 성향, 그렇죠? 암기를 좋아하느냐, 분석이나 이해를 좋아하느냐, 정리를 좋아하느냐, 성향. 그 다음에 시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사탐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목표, 등급을 몇 등급, 이렇게 1등급에서도 뭐 표준 점수가 있으니까 목표가 몇 점이냐.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배운 게 이제 대학에 가서 사용이 되니까 어떤 과를 갈 것이냐, 대학을. 필요한 걸 하는 게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등부 유발이 되고. 대학. 성향, 시간, 목표, 대학.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공부를 안 했을 때, 사탐 과목을 봤을 때 어떤 것이 이 기본,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점수를 잘 나오느냐, 이런 거를 들어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있죠, 가장 결정적인 거. 학교에서 고3 때 어떤 걸 수업해 주느냐. 그러니까 수업. 뭐 고2 때 수업하기로는.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나도 안 하는데 자기가 그거를 뭐 혼자 터득하기도 하지만 기왕이면 수업 들으면서 하는 게 낫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사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사탐을 한 개만 선택하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사회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나올지 교과서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종합사회가 나오면 이걸 이제 조금씩 섞여서 나오겠죠. 섞여서 나오면 이 요소들을 조금씩 해야 되는데, 이게 교과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될지도 이제 지금 난감합니다. 이제 나와봐야 하는 거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탐. 이게 너무 여러 가지라. 그쵸?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느냐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의 성향, 시간, 목표, 대학, 그 다음에 그 어떤 과목이 저 잘 나오느냐, 아니면 고3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미리 얘기를 해주면 사탐 선택하는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 과목 특성하고 정리를 해서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쌤이었습니다.